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어의 언어 예절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호칭어입니다. 남자의 경우인데요. 남자는 자신의 형은 형 또는 형님, 그리고 형의 배우자는 아주머님 또는 형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누나는 누나 또는 누님, 누나의 배우자는 매부, 매형, 자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생은 아우 또는 동생이 되겠고요. 동생의 아내는 채수 씨 또는 막내 동생의 아내는 개수 씨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자 동생입니다. 여자 동생의 남편은 매부 또는 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뭐 박서방, 김서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내 쪽입니다. 아내의 오빠입니다. 아내의 오빠는 호칭이 두 개입니다. 아내의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 되지만 아내의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처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린 형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내의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의 남동생의 배우자는 처남댁 또는 처남에 되게 됩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 그 다음에 아내 언니의 배우자는 역시 연상이면 형님, 연하면 동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여동생의 배우자는 동서 또는 박서방, 김서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여자 본인이, 본인의 오빠는 오빠 또는 오라버니가 되겠고요. 오빠의 아내는 언니 또는 새언니, 올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니의 남편은 형부, 그리고 남동생의 배우자는 올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동생의 배우자는 김서방, 박서방 또는 제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자가 남편 쪽에 해당하는 호칭어입니다. 남편 형님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형님의 배우자는 형님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이고요. 남편 남동생의 배우자는 동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편의 누나는 형님, 남편 누나의 배우자는 아주버님이 됩니다. 간혹 남편 누나의 배우자를 자녀의 호칭에 기대어서 고모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고모부는 자녀가 부르는 말이지, 그 당사자가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주버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입니다. 그 다음 남편 여동생은 아가씨,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부모님에 대한 호칭어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어릴 때는 아빠, 엄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성장 후에는 그 대신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셔야 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의 아버지를 타인에게 갇힌, 엄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타인에게 자친, 가자처럼, 이게 이제 자애로울 자자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붙으면 어머니, 그 다음에 친, 친은 이제 친할 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할 친이 붙으면 이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선고, 선친이 되겠고요.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는 선비 또는 선자가 됩니다. 선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친자가 붙으면 아버지, 그리고 자애로울 자자가 붙으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타인의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그때는 어머님은 자당, 헌당, 모당처럼 타인의 어머니는 당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춘부장, 춘장, 춘당처럼 춘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 타인의 돌아가신 부모님 선대부인, 선부인은 어머님이고요. 선대인, 선고장은 아버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질, 즉, 조카와 삼촌 사이의 호칭어입니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아버지 형의 아내는 큰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또는 아저씨, 삼촌이 됩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남동생이 미혼이면 삼촌, 기혼이면 작은아버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돼서 미혼의 그 작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허용됐습니다. 그 다음 남동생의 아내,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내는 작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또는 아주머니, 아버지 누이의 남편은 고모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어머니 쪽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또는 아저씨, 그리고 외삼촌의 아내는 외숙모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자매입니다. 이모, 그리고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사돈 사이입니다. 같은 학렬인 경우, 자 같은 학렬인 경우에는 그냥 남자는 사돈 어른 또는 사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사부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렬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인, 장모를 나의 동생, 나의 동생과 나의 장인, 장모는 서로 학렬이 다르죠, 그죠? 학렬이 다르면 이때는 나의 동생이 장인, 장모를 부를 때 사장어른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장어른, 그 다음에 장모님은 안사장어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돈관계는 학렬이 같을 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호칭어입니다. 직장 상사는 선생님 또는 선배님, 여사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선생님 등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직원은 누구누구 씨 또는 선생님 등으로 쓰시면 되고요. 직급이 같은 경우 그냥 씨 또는 선생 또는 선배 등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도 자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6번 특별한 생일의 이름입니다. 연령을 세는 나이인데요. 60세는 육순. 그 다음 61세가 환갑입니다. 이 환자가 돌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60갑자가 돌고 새로운 갑자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환갑, 그래서 같은 말로 회갑, 돌 회자입니다. 새로운 회갑, 새로운 갑이 시작됐다. 그 다음 진갑, 자 62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세는 칠순 또는 고희입니다. 칠순 고희, 예. 고희라는 말은 인생 70, 고, 예로부터 희, 이게 드물 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70을 산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고희.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로 종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따를 종자, 마음심자. 즉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라고 해서 70을 이루는 말 고희, 종심 같은 말입니다. 또 고희, 종심 금방 얘기한 것처럼 칠순도 가능하죠, 그죠? 예, 칠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희수. 자, 드물 희자를 쓰고 목숨 숫자를 쓰면 70세의 희수가 됩니다. 자, 70세를 나타내는 말 희수, 칠순, 고희, 그리고 종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77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77세는 이건 이제 드물 희자를 쓰면 70세인데요. 70세는 이제 기쁠 희자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쁜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예, 이렇게 되면 7이 겹쳤으니까 특별히 기쁜 나이죠. 그래서 기쁠 희자를 쓰면 이건 77세. 77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물 희자를 쓰면 7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0세는 팔순 또는 산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88세는 미수, 90세는 구순, 구순. 그다음 이제 91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91세는요 망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망이 무슨 뜻이죠? 발할망자, 백은 일백백자. 그러니까
이왕지사 91세가 됐으면 망백, 백사를 바라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1세는 망백. 그 다음에 이제 99세가 백수인데요. 왜 백수냐면 99세. 일백백에서 일백백사를 백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백백에서 하나를 빼봐요. 여기서 한일을 뺐더니 힐백자라고 해야 되죠. 힐백. 그래서 힐백을 쓰는 백수는 몇 개다? 99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백세는 상수. 백세는 상수라고 그래. 인간 수명 최상의 나이라는 뜻입니다. 백세는 상수. 최상의 나이라는 뜻이에요. 이상 나이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언어예절입니다. 일상생활 먼저 소개할 때입니다.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소개할 때는 가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성을 소개할 때는 무슨 무슨 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배우자의 친구나 직장에 자신을 알릴 때에는 배우자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누구누구 씨의 남편 또는 바깥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배우자를 남에게 소개할 때는 제 남편 바깥사람 또는 아내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나 방청객을 고려하여 모시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출연자 누구누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또는 방청객 중에는 출연자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 높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즉 소개의 원칙 첫 번째는 친소관계입니다.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 가까운 사람을 먼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두 번째,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연장. 나이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이관계에 따라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남녀관계에 따라서 여성을 자 남자를 여성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적용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상황이 겹쳐나 있으면 순서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예컨대 길을 가다가 내가 어머니하고 길을 가다가 남자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머니를 먼저 소개할까요? 아니면 남자 담임쌤을 우리 어머니께 먼저 소개할까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친소관계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보다 나하고 더 친하니까 어머니를 남자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전화 예절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집에서는 여보세요? 라고 말하고 직장에서는 네, 어디 어디입니다? 라고 직장명과 자신의 어떤 소속 부서를 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를 바꿔줄 때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또는 바꿔드리겠습니다 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잘못 걸려온 전화일 때입니다.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라는 느낌이 들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걸렸습니다는 이제 피동 표현이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감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해야 할 경어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높임표인데요.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높임 서너머럼이 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찾으시는 상품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물건에는 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과도한 사물 존대입니다. 2번 말씀, 면담 등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 표현, 계시다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또는 면담이 계시겠습니다. 처럼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면담이 있으시겠습니다. 처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에 모두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때는 높임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나의 말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낮춤말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4번 야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걱정 들었다 또는 꾸중을 들었다라고 쓰셔야죠. 야단 맞았다고 써서는 안 됩니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키는 것은 야단이지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야단이라고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가 줄어든 말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요구한 주체가 화자나 청자보다 높은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시를 넣어서 오라고 하셔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올해 또는 너 선생님이 오시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올해는 너는 오는 게 맞는데 선생님은 높이지 않았으니까 틀렸죠, 그죠? 반면 오시래는요 너를 높였고요 오다의 행동은 너니까 이때 시를 쓴 건 너를 높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높이지 않았죠. 그래서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철수야, 너 선생님이 오라셔라고 쳐요. 오라셔. 선생님이 오라셔 하면 오는 건 누구고요? 오는 건 바로 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라는 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그래서 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오라셔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시랍니다는 시라고 합니다의 준말입니다. 이는 행위의 주체가 화자보다 더 높은 경우에 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시랍니다. 물론 이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시라고 하십니다. 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7번 용언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때 이 경우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만 높임 사람으로 시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읽으시고 계셨다. 책을 읽으시고 계셨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책을 읽고 라고 해서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해서 읽고 계셨다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넣습니다.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와 저희 나라입니다. 나라, 민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낮춤, 즉 겸양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나라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직장에서의 높임 표현입니다.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 윗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군지 관계없이 시를 항상 넣어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존법 통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직장에서는 점심 잡수셨습니까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식사하셨어요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식사에는 높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식사는 식, 먹는다, 무엇을, 밥을. 그래서 밥을 먹는 일 이름으로 이건 높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윗사람에 쓸 수 없고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식사 대신 뭘 써야 돼요? 가정에서는 진지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진지라는 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에서는 식사라는 말 대신 뭘 쓴다? 그냥 점심 또는 저녁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수고하십시오입니다. 이 표현은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쓸 수 있습니다만 윗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노고를 위로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또는 안녕히 계십시오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2번 특정한 때의 인사말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고하셨다는 표현은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신년 인사의 좋은 예입니다. 간혹 젊은 층에서 세배를 받을 때 절 받으세요 또는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치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상예절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는 얼마나 슬프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 특히 부모상의 경우에는 얼마나 만극하십니까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주에게 호상입니다 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호상은요 좋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천수를 다 누리고 따뜻한 계절에 돌아가셔서 주변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는 죽음 뭐 이런 건 이제 호상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건 주변 사람들의 평가고 가족에게는 호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상주는 문생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으로 인사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상 예절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그럼 언어 예절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국어의 역사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전 문법 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먼저 고대 국어식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통일신라 시기까지를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세 국어인데요. 중세 국어는 전기 중세 국어 그리고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누어지는데 전기는 고려시대부터 훈민정음 창기 전까지고요. 후기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창기 이후부터 임진왜란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 근대 국어는 17세기 즉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가 되겠고요. 현대 국어는 갑오개혁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었는데요. 일반적인 그 왕조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왕조사는 왕의 그 일대기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반면 국어사는 국어의 어떤 중심적인 사건, 즉 훈민정음 창제라든지 임진왜란 같은 이런 국어사의 어떤 큰 격변의 시기를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고대 국어 표기 방식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우리 문자를 갖게 된 것은 1443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 보통 한 역사 시작된 이후부터 수천 년간을 우리는 문자 없이 이제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자 없이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자 표기라고 해서요. 차가 이제 빌린다는 뜻입니다. 즉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 것을 적는 표기 방식, 그게 이제 차자 표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자 표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인데 향찰, 이두, 구결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훈주음종이다.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한자의 훈, 즉 뜻을 빌려 적고 엄이나 조사같이 형식적 의미를 가진 말은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 표기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고유명사 표기법입니다. 한자의 음과 소리를 이용하여 인명, 지명, 관명 등의 고유명사를 표기했습니다. 자, 소나, 혹, 운, 금천은 백성군 사산인야라. 즉, 백성군 사산 사람인데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소나 혹은 금천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은 소나라고 적으면 돼요. 우리 한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는 이제 한글이 없었으니까 소나를 적으려면 천생 한자를 빌려 적어야 돼요. 그런데 한자를 빌려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자의 음만 빌려오는 거예요. 이걸 음차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 중에 소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한자 중에 나라고 하는 한자를 가지고 와서 소나를 적는 거죠. 반면 이번에는 한자의 훈, 즉 뜻을 빌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훈차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쇠금자죠. 쇠금자. 그 다음에 내천자를 써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쇠내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뜻으로 읽었죠, 이번에는. 그래서 고유명사 표기법은 이렇게 음차 방식과 훈차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서기체 표기법입니다.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임신서기석에 사용된 표기법이라고 해서 서기체 표기라고 하는데요. 임신년 6월 16일에 이인 두 명이 병 나란히 맹세하여 기록한다.
천전서, 하늘 앞에 맹세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천전서 한번 보세요.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쓰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말 어순입니다. 즉 서술어가 뒤에 오는 것, 그죠? 서술어가 뒤에 오고 부사어가 앞에 오는 것은 우리말 구성이죠. 그래서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어떻게 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천, 하늘, 전, 앞에, 서, 맹세한다. 이렇게. 즉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썼죠. 사실 정상적인 한문 어순이라고 한다면 천, 서, 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술어가 앞에 와야 되니까 이거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 서기체 표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건 맞지만 앞이라는 체언에 붙은 에라고 하는 조사, 맹세라는 말에 붙은 한다라고 하는 어미가 표기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즉 조사나 어미를 표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서기체 표기 한계고, 이런 조사나 어미까지 표기에 반영한 획기적인 차자 표기 방식이 바로 향찰입니다. 즉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의 문장 전체, 문장과 심지어 조사, 어미까지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향찰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향찰 표기법 예로 들어드릴게요. 향찰 표기법은 향가에 사용된 표기법을 말하는데, 서동요에 보면 선화공주 님은 이렇게 써놓고, 실제 한자는요 보세요, 선화공주 주은 이렇게 적었어요. 선화공주 주은. 그럼 보세요, 선이라고 써놓고 선이라고 읽었으니까 한자에 뭘 빌려온 거지? 음, 화음, 공음, 주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주라고 써놓고, 이게 주가 임주자, 임금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을 읽었으니까 훈차죠. 그래서 음차, 소리 빌렸다, 소리 빌렸다, 소리 빌렸다, 소리 빌렸다. 하지만 주는 뭘 빌려왔다? 음이 아닌 뜻, 즉 훈을 빌려왔다. 그 다음에 다시 은, 뭘 빌려왔죠? 소리를 빌려왔죠. 그리고 이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표기법이고, 그 다음에 앞서 서기체 표기에서 적지 못했던 무엇? 조사까지도 표기에 반영했죠. 이렇게 획기적인 향찰 표기법, 획기적인 차자 표기법이 바로 향찰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2두, 넓은 의미에서는 향찰과 구결을 포함합니다. 주로 국가기관의 문서, 계약서 등에 사용됐습니다.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에 우리말 토씨를 달아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중세 국어입니다. 자, 중세 국어는 고려 성립 이후부터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를 중세 전기,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 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국어의 특징입니다. 된소리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곧 고대 국어 시기에는 된소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세 국어 초기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후기 들어서면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조. 이 당시만 해도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어도 성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점으로 표기됐습니다. 즉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점을 찍는 건데요, 먼저 평성입니다. 평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점은 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성은요, 처음은 낮으나 끝은 높은 소리고 점은 두 개입니다. 그 다음 거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소리고 점을 하나 찍습니다. 마지막 입성입니다. 입성은 빨리 끝을 닫는 소리입니다. 빨리 끝을 닫는 소리. 그래서 입성은 점이 두 개일 수 있고 하나일 수 있고 영일 수 있는데요, 다만 안울림 소리로 끝나 있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다?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조에 따라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게 방점입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는 성주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4번 특유의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시기에도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에서 외래어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수없이 많은 외침의 영향으로 언어가 많이 침투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그 다음 연결, 연철, 즉 이어적기 표기 방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란 말싸미, 나, 랏, 말, 싸미 이렇게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어적었습니다. 그게 연철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즉 중세 국어에는 연철 표기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그 다음 이 시기에는 국외음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실어펴디, 펴디 못할놈이 아니라 펴디처럼 이렇게 국외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국외음화는 17세기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훈민정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고요. 하나는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입니다. 지금 얘기한 창제 반포된 건 문자를 말합니다.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 이거는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입니다. 반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도 있는데요. 이 책은 문자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의, 그리고 해례, 정인지 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문. 그리고 이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아닌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이 책, 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왜? 사실 문자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역사, 문자의 어떤 그 창제의 원리,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문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글만 창제의 배경과 창제의 정신 그리고 창제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책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입니다. 먼저 자음 제자 원리인데요. 자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했습니다. 자, 다음은 초성 17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성 17자 중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의 발음 기관을 상형합니다. 즉, 기역은 어금니, 그 다음에 니은은 혀, 그리고 미음은 입술, 그리고 시옷은 이,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발음 기관에서 발음을 낼 때 그 모양을 본 따서 즉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글자 이 다섯 글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 기본자는 상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형한 기본자에다가 가획, 즉 획을 더합니다. 그래서 기역에 획을 더하니까 키읔. 니은의 획도하면 디귿 디귿, 미음은 가역하면 비읍 비읍, 시옷은 지읒 치읒이 되고 이응은 한 번 더하면 이게 여린 히읗이라고 하고요. 두 개 더하면 이제 히읗이 되는 겁니다. 이상 가획자, 마지막 이체자라고 해서 발음 기관은 같은데 기본자와 모양이 다른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다를 이지 다를 이 몸체. 그래서 아음의 이체자 옛니응, 이게 꼭지 달린 이응은 옛니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성 이응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서름의 이체자 리을, 그리고 치음, 시옷의 이체자는 반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치음은 시옷을 유성음 환경에 쓸 때 씁니다. 유성음 환경에서는 반치음, 무성음 환경에서는 시옷 쓰시면 됩니다. 이상 초성 17자의 제자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초성 17자는
일단 발음 기관을 본다 쓰니까 대단히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기본자와 가획자 사이에 가획의 원리로 적용했기 때문에 체계적이죠. 여러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일정한 체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발음이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어떻다? 비슷합니다. 발음 비슷하면 글자 모양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자, 그리고 발음 기원을 본다 쓰면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7자를 현재의 그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울림소리로 나눠보면 전청, 지금으로 말하면 예사소리입니다. 그, 드, 부, 스, 즈, 여린, 히읗은 전청음, 즉 예사소리가 되겠고요. 크, 트, 프, 츠, 흐는 차청음, 즉 거센소리. 그리고 니은, 리을, 이응, 미음, 그리고 옛니음, 반치음은 불청불타금, 즉 유성음이 됩니다. 그 다음 전타금이라고 해서 된소리죠, 그렇죠? 예,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까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된소리, 전타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순경음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순경음은 입술 소리, 앞서 순음, 여기입니다. 아음, 설음, 순음, 즉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인데요. 이러한 입술 소리의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에다가 밑에다가 이응을 이었어요. 이렇게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 즉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음, 비읍, 피읍은 단순한 순음이고요. 그냥 입술 소리고, 그 다음에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 그래서 유성음, 비읍, 유성음, 비읍은 비읍, 순경음이 되겠습니다. 무성음, 비읍은 비읍, 유성음, 비읍은 비읍, 순경음. 자음의 한 종류로 순음, 미음, 비읍, 피읍의 아래 이응을 이어서 연서한 글자입니다. 비읍순경음은 실제 음가를 가지면서 고유어를 표기하는 데 쓰였지만 앞서 얘기한 훈민정음 초성 17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음의 상형 방식입니다. 자음은 상설, 즉 상, 본땄다, 설, 근, 혀의 뿌리가, 폐후지형,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다. 상설근 폐후지형.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역은 혀의 뿌리가 이렇게 입천장을 막는 모양을 보던 글자예요. 그래서 상설근 폐후지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상설부 상악지형이라고 합니다. 니은자 여기 있네. 상설부 상악지형, 즉 혀의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치형, 즉 이의 모양입니다. 이. 이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무엇이다? 시옷이 되겠습니다. 상치형. 그 다음에 상후형. 후는 목구멍 우자입니다. 상후, 즉 목구멍의 모양을 본딴 글자가 여기 이응자가 되겠습니다. 상후형. 자, 그 다음 상구형, 즉 입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미음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종성입니다. 즉 끝소리를 말하는데요. 종성은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종성, 부용, 초성, 즉 종성은 부, 다시, 용 쓴다. 무엇을? 초성을. 그래서 초성을 다시 갖다 썼습니다. 이게 종성, 부용, 초성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성을 다시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럼 음문수가 늘게 되고 음수가 늘면 그만큼 배우기 어려운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온 초성을 끝에다 다시 써도 좋게끔 예,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그런데요, 원칙은 종성, 부용, 초성이었고요. 15세기 받침표기법
종성부용 추성법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8개의 종성만 썼습니다. 그게 8종성 가족용입니다. 그럼 왜 8개의 종성만 썼느냐? 종성 중에 실제 음절에서 발음되는 것은 8개의 종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음되는 8개의 종성만 쓰자. 이게 8종성법이에요. 예를 들면 꽃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옛날에는 지읒받침 썼으니까 옛날에는 곧 이렇게 해서 곧 지읒받침 쓰면 이건 종성부역 초성이에요. 즉 받침에서 발음 안 나지만 받침에서 발음 안 되지만 그냥 초성을 그대로 쓴 거야. 근데 곧하고 시옷으로 고쳤으면 이때는 실제 발음되는 8개만 쓴 8종성법이 되는 거죠. 그 8개가 뭐로 보여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디귿과 시옷을 발음해서 서로 구별했다. 그죠? 이렇게. 이상 8종성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종성부용 초성 원칙과 더불어 8종성법이 혼용되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모음, 중성자입니다. 중성은 천지인 삼재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아래야 하늘의 둥근 모양, 그 다음에 땅의 평평한 모양, 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 그래서 천지인입니다. 하늘, 땅,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초출자, 합한 겁니다. 기본자를 합해서 오, 아, 우, 어가 되겠고요. 제출자는 두 번 합한 겁니다. 요, 야, 유, 여. 총 11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은 연철표기법, 즉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 쓰는 연철표기법이 15세기 표기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삼이라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체언 끝에 받침을 뒤로 옮겨서 말삼이로 적는 것, 즉 이게 연철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연서법. 연서법은 순음, 미음, 비읍, 피읍 아래 이응을 이어서서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같은 순경음을 만들어 쓰는 방법을 연서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병서법입니다. 병서법은 같은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된소리, 즉 각자 병서 또는 자음군, 서로 다른 자음을 합해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병서였습니다. 다음 부서입니다. 부서는 중성인 모음을 초성의 왼쪽 또는 아래쪽에 붙여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나 아나 어나 야나 여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쓰고 그 다음 으, 오, 우, 요 등은 초성의 아래쪽에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부서였습니다. 다음 방점. 음절의 높낮이에 따라서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가 처음 사용된 건 근대국어 시기, 즉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부터입니다. 다음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당시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방식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 차이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중국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죠? 중국.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자음이에요. 우리가 한자를 읽는 방식은 중국이죠. 그런데 중국 한자음은요. 중국 발음입니다. 중국 발음. 중국 발음으로 이걸 중국이라고 안 읽어요. 듄거 이렇게 있죠. 듄거. 그래서 동국정원식 한자음은 우리 한자음을 버리고 중국 한자음,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적는 표기법을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 나란 말삼이 듄규게 달아라고 쓴 것이 바로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미음 순정음을 사용하였다. 이것도 일종의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 다스릴 세에다 임금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냥 세종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런데 중국 한자음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져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종은 초성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있고 종성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새는 초성만, 초성과 중성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초성, 중성만 있고 종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다 이응을 적어줘요.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은 그냥 이응, 그리고 실제 음가가 있는 이응은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 즉 옛 이응을 써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음가 없는 이응은 실제 발음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바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법에 맞춰서 자 이응을 갖춰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법 1번까지 했고요. 두 번째 이영보래라고 해서요. 즉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충해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자음 같은 경우에는 리을 받침이 디귿에 가깝게 발음됩니다. 한자음에서는. 그래서 이 리을로 끝난 한자의 경우에는 거기다 뭘 써서? 여린잇을 써서 이 리을 받침을 보충해줍니다. 무엇으로? 디귿에 가깝게. 그게 이영보래입니다. 리을 받침 한자는 실제 한자 원음에 가깝게 디귿에 가깝게 바꿔주는 거죠. 그게 이영보래입니다. 모두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음과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지금 우리 국어에는 없는 유어 그리고 유에 같은 모음 표기가 사용됐습니다. 역시 반치음, 여린히읗, 쌍히읗, 이응 같은 초성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이소리 표기법입니다. 사이소리 즉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면서 앞말이 울림소리이고 뒷말이 안 울림소리일 때 이때는 사이소리를 표기했는데요. 고유어에서는 시옷 또는 반치음 여린히읗이 사용됐고 한자어에서는 앞에 오는 음을 따라서 기역, 디귿, 비읍, 비읍순경음, 여린히읗, 반치음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그 사이시옷이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는 환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현대국어의 사이시옷과 중세국어의 사이소리가 조금 달랐다. 그렇죠? 즉 현대국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있을 때 받침으로 시옷만 적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사이소리가 있을 때 받침으로 시옷 외에도 다양한 음, 즉 기역, 디귿, 비읍, 비읍순경음, 여린읗, 반치음 등 여러 자음들이 사이소리로 사용되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조사입니다. 문법적인 특징인데요. 주격조사 2가 사용되었는데 자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즉, 자음 아래에서는 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모음 아래에서는 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공, 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여기다 뭘 붙인다? 그냥 이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공, 자, 이. 그 다음 이 모음 아래에서는 생략됐습니다. 불휘 하고 뒤 앞에가 뭘로 끝났죠? 이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앞에가 이로 끝나면 이때는 조사 이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면 조사 이가 붙고 그 다음에 받침으로 끝나면 공작, 예를 들면 공작, 공작처럼 받침으로 끝나면 그때는 이가 붙고 공작이, 그 다음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이, 그 다음 앞에 말 모음이 이로 끝나면 그때는 생략, 그 다음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모음 뒤에서는 생략됐고요. 주격조사 가는요, 중세국어시기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는 나중에 17세기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었다. 이, 그 다음에 그냥 모음이, 그리고 생략된 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격조사도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건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인데요. 의문문 보시겠습니다. 자, 물음말, 즉 의문사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음말이 없는 의문에 사용되는 건 니은가 또는 니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음말이 있는 의문에 사용되는 건 자 니은고 또는 니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국어에는 의문사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판정 의문이냐 아니면 설명 의문에 따라서 자 종결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현대 국어는 보세요. 밥 먹었니? 자, 이런 의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즉, 그냥 예, 아니오라고 판정만 하면 되면 돼요. 그죠? 먹었으면 예, 안 먹었으면 아니요. 근데 왜 안 먹었니?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서 그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문을 설명 의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이든 설명 의문이든 종결 방식이 똑같아요. 판정에도 니, 그 다음에 설명에도 뭘 썼어요? 니. 결국은 현대국어에는 종결 표현 방식이 똑같은데 다만 중세국어에는 설명 의문문에는 뭘 쓰고 자 의문사가 있어서 설명해야 되는 의문에는 니은, 고나, 뇨를 쓰고 의문사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고 판단만 되는, 하면 되는 의문에는 뭘 써? 니은가나 니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의문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장상의 특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높임법입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너 번의 시를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이건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객체 높임법이라고 해서 상대방, 즉 대상을 높일 때 쓰는 높임법인데 이 객체 높임법이 현대와는 달라서 자, 중세 국어에는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뒤에서는 삽 그리고 디귿, 지읒, 치읒 뒤에서는 잡 그 다음에 울림소리 뒤에서는 반치음, 삽을 써서 객체, 즉 듣는 상대방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께, 부처께, 즉 부처님께, 대상이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밭, 밭, 잡, 고, 즉 뭐가 들어갔어요? 받다 뒤에 잡이란 말이 들어갔죠. 이 잡은 왜 들어간 거야?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면 객체 높이는 뭐가 생긴다? 선어바람이 잡이 사용되는 겁니다. 객체 높임 선어바람이. 지금은 객체를 높이는 선어바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대상이 선생님이면 드리고를 쓰죠. 드리고 즉 주고 대신 드리고를 씁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술을 통해서 지금은 객체를 높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객체를 높이는 선어버러미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그부스흐 뒤에서는 삽, 드즈츠 뒤에서는 잡을 썼다. 그 다음, 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 안 해드리는 건 안 하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어휘사기 특징입니다. 중세국어에는 히읗종성체언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 돌, 히읗처럼 히읗, 즉 히읗이 그 체언의 종성에 붙어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돌히읗, 내히읗.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팎 같은 거예요. 안팎. 왜 안팎이 되겠어요? 중세국어의 안이 안히읗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히읗, 암히읗. 그래서 암탁, 머리카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히읗종성체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역고경체언입니다. 기역고경체언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성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체언인데요. 나모 같은 경우 이제 기억 종성체가 됩니다. 그래서 남 기억, 그래서 남기 남간처럼 활용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래? 기억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 문법 정리 자 1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